안녕하세요. 기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신입사원이세요? 네. 그렇구나.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주마등처럼. 주마등이요? 소속이 어디신데? 제 소속을 물어보신다면 그분 소속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회장님? 뭐,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분이 회장님? 네, 덕을 들이지 않으면 운대가 막혀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런 짓 계속하면 벌 받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회장님께서. 주마등에 남겨서 도쟁이한테 끌려왔어요. 어디 가세요, 선생님? 옥황 회장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네, 동쪽으로요. 아이고, 조상님의 덕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자꾸 보고 그러시.